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의 일부 듣고 오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했던 목표치죠. 2%에 조금 더 다가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들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조금 더 가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때가 왔다라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시사해주면서 국채 금리는 내렸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8월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이전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무리 어땠나요? 네, 비둘기 파월 의장 덕분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14%,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47% 그리고 1.15%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대형 주가 지수 외에 중소형 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무려 3% 이상 크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둘기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시그널을 주자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 주가 지수까지도 함께 뛰어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의장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에 나올 데이터 그리고 전망 또 리스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인하 폭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때가 왔다라는 의미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추가적인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면서 고용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연준은 인플레 지표보다는 고용시장에 조금 더 중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도 이에 따라서 인플레보다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하게 나오자 시장 환호를 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에 11개 S&P 500의 전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섹터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뒤따른 건 기술 섹터가 되겠는데요. M7 종목들 함께 보시죠. M7에서 메타만 유일하게 하락을 할 모습이고요. 애플이 1%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 4%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 강세였고 알파벳 1%대 그리고 아마존 0.5%, 테슬라가 4.6%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작은 박스 조금 더 쳐놨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섹터 역시 좋았지만 은행주 중에서도 금융주 중에서도 고금리에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지역 은행들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별 움직임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M7 중 메타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에 연준이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주 외에도 경기 침체가 없다면 계속해서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성장주에다가 중소형주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경기 침체에도 돈을 버는 기업들 그래도 계속해서 돈 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면 더욱더 잘 벌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M7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 러셀 2000도 뛰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금리 인하 외에도 또 주목받은 그런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라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우라늄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이슈 한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우라늄을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이 내년에 생산량을 15%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카자흐스탄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23%가량의 공급량을 차지하는 게 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생산량 하향 조정한 만큼 우라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라늄과 관련되어 있는 ETF 두 가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8% 그리고 6.86%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우라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기업 카메코도 역시 주가 5.57%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우라늄 관련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닝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운 기업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튜이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는데 6.83% 하락을 했죠.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실망 매물을 좀 던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카바그룹, 제2의 치폴레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19.63% 강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실적이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벌써 올해 200% 가까운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세라면 제2의 치폴레에 뛰어넘는 그런 성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스토어,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의류 창고 매장 같죠. 의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1.76% 강세였습니다. 2분기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는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소비주, 유통주 관련해서는 할인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지난 시그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이 3.7%로 그리고 2년물이 3.9%로 내려왔는데요. 이 말인 즉슨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게 됩니다. 고금리 시기 동안에 발행됐던 높은 이자율을 주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력도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랐는데 대신에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국채 금리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지금 국채를 매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함께 줄어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즉슨 이 안전자산인 수익률이 감소하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겠죠. 이렇게 국채금리의 하락은 주식시장에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국채금리 추이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죠. 유가와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2.5%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배럴당 $74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동 쪽에서의 긴장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함께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금의 매력도는 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뉴욕 증시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뉴욕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일제히 크게 뛰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통화정책.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를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있지만 좁은 길이라고 밝혀왔죠. 경제학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좁고 섬세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파월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그 줄타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핵심 멘트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불리는 통화정책의 방향차를 이제 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9월 피벗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지만 파월이 이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정책 이동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전쟁도 끝이 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감소했고 2%로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나의 확신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을 때만 해도 파월이 말한 연착륙 길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이 지나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전하게 판단했고 한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연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수가 명백해지자 파월 의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 전 8월 잭슨홀 연설은 강렬했었죠. 그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었죠. 매일 발톱을 높이줬던 그는 이제 차분한 비둘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가 왔다라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하게 좀 시사를 해줬지만 인하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인하할지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힘을 얻고 있나요? 네,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가 아닌 고용 안전의 정책을 집중했다는 뜻을 제가 강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은 더는 과열화되지 않았고 팬데믹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됐다며 추가 증가는 바라지도 환영하지 않는다. 고용 시장 둔화는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 침체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연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점진적 체계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파월 의장은 이컷 가능성을 찾아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폭은 9월 FOMC 전인 내달 6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3%보다 더 치솟을 경우에는 연준이 계단식이 아닌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한번 상승하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연준이 성질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월 고용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고용 보고서는 그런데 이제 9월 초에 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 물가 지표도 나올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이슈들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긴 합니다만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올 7월 PCE 물가 지표를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7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0.2%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2.5%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에 앞서 목요일 저녁에는 2분기 GDP 성장률 전정치도 나옵니다. 2분기 GDP 속보치는 2.8%였는데요. 이에 대한 수용치가 나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수용치 역시 2.8%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AI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AMD 등 후발 주자와 직수기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칩을 여전히 사들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 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나아가 훨씬 더 웃돌 수 있을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